놀토에 대해서 뭘 걸어주세요. 야, 사무장님 퇴장시켜라, 퇴장시켜라. 네? 놀토에 대해서? 놀토에 대해서요? 내가 지면 놀토에 강원음 출연시킵니다. 와, 아, 진짜? 키가 뭐, 지면 신동엽 출연시킵니다. 신동엽 데리고 와. 어? 서로의 합의 찍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놀라! 놀라! 놀자! 놀자!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블랙핑크 휘파람. 아, 그거 나한테 시켜봐줘. 근데 프락지야. 나 이거 안봤어. 사장. 본인이 소통. 사장. 원래 되게 뭔가 낯가림도 심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성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하니까 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이게 엄청 나랑 적성이 또 잘 맞고 그걸 통해서 되게 얻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도 얻을 수 있구나. 그래 이런 걸 통해서 팬들이 원했던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구나 하면서 뭔가 일석이조가 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팬미팅을 그럼 여기서 한번 할까? 아, 태민이? 어. 그래. 라이브 방송 느낌으로? 태민이 온라인 팬미팅을 하는 거야 지금. 아, 아, 그럼 직구준 질문도 잘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럼. 우리가 팬이야. 오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태민 오빠. 어, 옆에 오빠. 태민이 오빠. 오니 오빠. 뭔가 오랜만이지 진짜 요새 힘든 시국이라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빠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하셨잖아요. 태민 오빠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어, 고마워. 스컹 같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어, 뭐야? 저요. 진짜 많아. 그러면 약간 에이 농담도 아 농담 아니 진심이에요. 왜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오빠.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태민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태민 오빠가 생각할 때 태민 오빠는 SM에서 서장훈 서장훈 이렇게 한 사람 없어. 요즘 이렇게 하지. 아 맞네. 태민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태민 오빠가 생각할 때 태민 오빠는 SM에서 외모 순위로 몇 등인 것 같아요? 궁금해, 궁금해. 나 글쎄. 내가 볼 땐 태민 오빠가 1등인데.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 털려, 재수 털려. 어, 뭐 약간 나 같은데? 뭐래? 야, 너 탈 때! 사인이 그 삼행시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 친구가 먼저 네. 이행시를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옥자로 해가지고. 오! 온유 장점 샤이니. 와, 내가 샤이니 멤버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그 자부심이 있어. 어, 그래 노래 한 곡 해줘. 뮤지컬도 노래? 했었고. 아, 그래 온유 노래 온유 목소리가 온유 진짜 좋지. 어 진짜. 와. 그래? 온유로운 목소리.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끝이 믹스까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났을 때일까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안 볼 때일까? 형이 잘 알겠지. 이거 어떻게 알아? 다양하게 끝을 내본 사람인데. 다양하게. 여기 결혼하는 게 다음. 노래 진짜 가사가 와. 튀긴다. 진짜 대박이다. 긴장쩍.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진짜 떨린다. 야 이거 희철이 와 이기기 힘든데. 야 놀토 에이스 놀토 에이스. 나 도전할 수 있어. 희철이랑 나랑 있는 공통점 중에 우리가 걸그룹 노래를 좋아하고 그치. 또 그런 세레모니에 강하잖아. 정답을 맞췄을 때. 그래서 오늘 그 걸그룹 한정판으로 좀 도전을 내밀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 이 준비 선물하자고? 희철이 장난 아니야. 이거 뭐 월급 야, 그래, 그래. 잘 당하면 안 되지. 아 근데 이 게임에서 그래. 희철이 치면 호동이 형 속상해한단 말이야. 우리 절대 밀리면 안 돼. 이번에 지면 그만해야지 이제. 야, 우리 놀토 놀토 대 아영이네. 예. 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히어로, 히어로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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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히어로? 난 진짜 히어로야. 히어로 보여줘. 히어로 가자. 렛츠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얼마나 이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수진을 치냐면 희철이가 이 게임에서 지면 두 분 다시 이 게임에서 은퇴를 하겠습니다. 오. 오. 사단법인 1초 전주듣기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기차야. 저는 방금 배수진을 치고! 자, 앞에 보고 이 게임을 좋아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자. 자, 그렇다면 우리 키도 놀토에 대해서 뭘 끌어주세요. 야, 사무장님 퇴장시켜라, 퇴장. 네? 놀토에 대해서? 놀토에 대해서요? 내가 지면! 놀토에 강호동 출연시킵니다. 아, 아 진짜? 키가 지면 신동엽 친구가 여기 데리고 와요. 어? 서로 합의 끝났습니다. 근데 잠깐 성동이 왜 안 지면 아 왜냐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인 게 이제 둘 다 걸그룹에 대해서는 오케이, 일가견이 맞아요. 있어요. 완전이지 둘 다. 그리고 2초 전주가 딱 나왔는데 키가 본인 이름 내고 맞췄는데 틀리면 희철이에게 넘어갑니다. 네. 잘 생각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 오, 야, 박빙. 우리도 해보자, 재수리끼리. 시작! 정답! 오, 귀여워! 정답! 오, 귀여워!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진짜 동시에 얘기했어. 스탑!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본인의 이름을 대라고 했습니다. 둘 다 정답을 했기 때문에 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답 아니었어요? 신발 놔봐. 같이 얘기해볼게요. 처음 선후배로 이제 동시에. 그러면. 자 가수부터 하나, 둘, 셋. 레드벨벳 파워. 달라달라. 레드벨벳 파워. 달라달라. 우와 희철.
나 사모인 줄 알았어. 이승호, 이승호, 홍식 프로라니까 그 최종 김민재 승 한번 외쳐. 최종. 신반 또 불려간다. 신반 불려간다. 일단 와, 일단 진짜 잘하는구나. 10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 나 이거 정답이야 이름이야 그래서. 아니면 키. 나는 아영 대표니까 아영. 아영 너는 놀토 이래. 아, 오케이. 어. 아영. 놀토. 자, 준비. 음악. 춤. 아영. 어? 아영. 어?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우와! 5판 3성 순제이기 때문에 아, 네. 이번 문제도 희철이 맞히면 그냥 끝납니다. 키가 아, 맞히면 더 진행이 되겠죠. 인정합니까? 네. 명 MC예요. 명 샤이니 민호 3판 딱 맞죠? 맞아요. 이거를 뭐 8판 9판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아,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잘 돼요. 네가 있다고 해야지 민호, 의미가. 잘 돼요. 네가 있다고 민호, 해야지 의미를. 민호. 아니 아영 대 놀토라길래. 아영 대 놀토라길래. 샤이니가 아니었잖아. 샤이니가 아니었잖아. 아영 대 놀토라길래. 자, 이번 문제 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화이팅 화이팅 김호야 화이팅.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신동엽 씨 출연 준비해 주세요. 아니야. 아, 동엽이야. 아영으로 오는구나. 네. 준비. 집중 집중 집중. 자, 이번 문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 그냥 주세요. 응? 좀 더 길게 갑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 그냥 있지만 좀 더 길었어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아니야? 아니, 좀 더 길었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잖아. 아니 아니야. 이거 서울 시내 동작대교 소리. 걸그룹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 걸그룹 노래인데. 조금만 더 길게. 좀만 더 길게 할게요. 자, 다른 소리 나옵니다. 자, 음악 더 길게 주세요.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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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 소리네. 어, 잠깐만. 자, 3초 드립니다. 3. 아, 잠깐만. 정답. 2. 아, 잠깐만. 1. 1, 땡! 아, 자! 심판! 희철! 희철! 핑클 자존심? 땡! 아, 이거. 좀 더 듣겠습니까? 좀 더 길게. 아, 혹시 샤이니 팀에서 아는 분 있어요? 전 그건 알겠어요. 크락션 소리인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길게? 자, 좀 더 길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거의. 아! 거의. 아! 아, 그지 이게. 자, 이제 아는데 제목이라. 아, 이게 제목이 아니네. 이거 예전. 잠깐만. 내 남자친구에게인가 핑클? 우와! 너무 시대가야. 네.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약간 너무 좀 제 놀토 팀이 배려해 주시는 잠시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오케이 그러면 아니 할 수 있어요. 키가 또 올해 또 전역도 했고 뭐 최신 버전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요즘 노래. 일단은 이제 공식적인 대회는 끝났어요. 신동엽 씨는 여기 출연을 확정이 됐고요. 동엽이야. 표정 한결 밝아지셨네요, 동엽. 진짜 모르겠다. 약속했잖아. 나 못 됐을 걸. 근데 진짜 아주 기회를 줘. 기회를 줘볼게요, 한 번 더. 요즘 거 할게요, 요즘 거. 요즘 노래 최신곡 버전으로 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어, 리버스. 좀 더 길게 음악 주세요. 헬로 헬로. 놀라! 놀라! 놀자! 놀자!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와! 자, 이 정도 난이도면 괜찮지요? 네. 와, 좋아, 좋아. 좋아. 네. 이런 걸 원했어요. 와, 놀랍던데 안무까지 알고 있는 게 더 소름이에요.
다음 문제 음악 주세요. 아까 그거 아니야? 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숨 차. 아영!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내가 우리 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 아직 10점 남았어. 한 문제 남았어. 50점 아, 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아직 역전 가능성 있어. 할 수 있다. 가사를 잘 알더라고. 자 과연 아영이 이번 문제 맞춰서 끝낼지 키가 이렇게 팀이 쫓아올지. 우리 아영에서 드디어 신동엽 형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형 배나오네. 키 화이팅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아영. 블랙핑크 휘파람. 아 그럼 나와서 시켜봐. 우리 아영에서 드디어 신동엽 형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범형 배 나오고 있는. 기 화이팅 화이팅. 자, 음악 주세요. 화이팅. 아영. 블랙핑크 휘파람. 아 그럼 나와서 시켜봐. 나 이거 알았어. 휘파람. 자, 들어가 볼게. 내가 진짜 데뷔 초 때 종종 가지고 다녔던 게 있어. 그게 뭘까? 민호 사진을 종종 가지고 다녔어요. 절대 아니야. 어? 땡. 호두? 호두 두알? 어? 접근은 좋아. 근데 왜 두알이지? 이게 비비면 소리 이거. 혈액순환? 아니야. 나 18살이었는데. 종종 호두가 은담? 근데 접근이 나쁘지 않아. 멤버들이 깜짝 놀랐었어. 멤버들 알아? 음료수를 항상 이제 멤버들은 다 손에 눈으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알아? 아니 안티프람 이런 거. 아니 어렸어. 뭐야? 그 막 머리 뭐 고데기 같은 거 갖고 다녔나? 되게 키가 그럼 18살이니까 이제 반전으로 이게 다른 애들이 이제 막 그 커피 이런 거 마실 때 늘 칡즙을. 오. 칡즙을. 접근 진짜 좋아. 역시 장성이는 정말 접근이. 칡즙 같은 거를. 고춧가루. 형 디톡스 다이어트 한다고 고춧가루 갖고 다녔었잖아. 아니. 태민아 그리고 미안한데 멤버들은 다 알 거라고 하는데 너는 계속 접근을 왜 쟤는 항상 몰라. 얘는 항상 몰라. 쟤는 몰라. 제가 정답을 치기로 지금 뭐 하는 거지? 멤버들은 다, 멤버들이 다 깜짝 놀랐대잖아, 보고. 이 태민이. 태민이 요즘 모르나 봐. 태민이 지금 몰라요. 장훈이가, 장훈이 접근이 제일 좋았어. 장훈이가 진짜 가까워. 인삼? 더 가까워졌어. 홍삼? 아, 정, 정, 정. 홍삼 정. 절편, 절편. 홍삼 절편. 끓는 칼이랑 같이 갖고 다녀가지고 대기실에서 끓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먹었어, 절편. 근데 두 가지가 꼭 같이 다녀야 돼. 미숫가루랑 미숫가루 이거 타는 믹서 같은 거 그거 병. 배즙? 아, 어렵다. 아... 하나는 도구 하나는 재료지. 아니야. 그럼 재료 재료야? 재료 재료인데 찰떡 궁합이야. 어 맞아. 근데 오케이. 내가 가지고 다녀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걸 처음 본 사람도 있었어. 어 맞아. 나는 키 때문에 알았어 그걸. 떡이랑 깨. 아 나. 아. 어. 알겠지 이제. 내 간식이었어. 그래. 정답. 소간이랑 소금. 그런 거야! 와! 이런 거야! 맞아, 맞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소간 있잖아, 쌤. 소간이랑 천연! 아니야, 땡! 아, 그럼 소간이랑 막창, 막창! 아니야, 아니야. 유미야, 막창, 유미야, 맞아, 뭐. 맞아. 이게 어떤 한 계절밖에 못 나. 정답! 아, 과메기랑 과메, 김! 그래, 땡. 과메기. 저기 정답! 나 지금 만든 줄 알았다. 소름 돋았어. 두릅! 뭐라고? 두릅하고 초장! 두릅, 두릅, 두릅! 정답! 지금은 이제 한 그룹이 있어서 다 아는 그룹이 있고 제체도 있으니까 아 그거 철밥한 거야? 바뀌어서 말고 오리지널 기억 안 나? 형 두릅 싸가지고 하나 그 라경락에 그 밀폐용기에 내가 두릅이랑 초고추장이랑 이렇게 아니 근데 두릅을 왜 그걸 갖고 다녔어? 내가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자랐었어. 그래서 우리 집은 외식도 많이 하던 집도 아니었고 서울 오면서 내가 바깥 음식을 매일 먹는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나는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먹었던 그 옛날 음식들이 너무 그리운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너무 텁텁하니까 아. 할머니한테 두릅이랑 초장이랑 좀 봄도 왔고 하니까 좀 보내달라. 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이스팩 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랬는데 두릅 괜찮지. 멤버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아. 그리고 난 18살이었다. 그렇지. 두릅 그거 데쳐 먹어야 되는데. 데쳐서. 피 맑게 해준 거 아니야? 나 처음 먹어봤어, 키 때문에. 근데 나도 연근 챙겨 다녔던 거 알아? 그건 코피 그래? 때문에. 코피 나가지고. 아, 온유는 그럼 못 챙겨 갖고 다녔어? 나는 가스 버너. 왜요? 나도 그래 먹었어? 내가 식단 관리를 항상 하니까 항상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랑 프라이팬? 구워 먹는 거 계속. 근데 보통 구워 갖고 오는데 그 현장에서 굳이 현장에서 구워 취사가 되는 데서 그걸 구워서 먹어. 구워 먹는 거. 안 그래도 이게 많이 더 맛있거든. 아니 안 그랬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식고 고기는 이러면. 따뜻할 때가 제일 그래서 맛있거든. 따뜻하게 먹고 맞아. 싶어서. 요즘에도 가끔 먹어. 나 가끔 먹어. 나 봄 오면 꼭 먹어. 두릅 몇 개 정도 먹어.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밀폐용기 있잖아. 어. 이렇게 그냥 계속 먹는 거야 그거를. 그래 제 심심할 때마다. 그래 뭐 우유도 먹으니까 맞아, 우유처럼 맞아. 두릅을 그렇게 먹는 거야. 나한텐 그런 개념이었어. 그냥 두둑. 더덕 너무 좋아. 아, 그래. 사두둑. 더덕 한 세 번 빻아서 먹어야지. 미더덕 너무 좋아. 미더덕. 내가 채소를 되게 선호하거든. 아, 그러니까 뭐 먹을 때도 채소가 꼭 있어야 육류가 목 안으로 넘어가. 그리고 내가 떡볶이에 떡을 잘 안 먹어. 아, 떡볶이를 떡 먹으려고 떡 시키는 거지. 난 어묵을 먹으려고 시켜. 아, 이것도 나랑 비슷해. 나도 좋아해. 난 떡. 그래서 난 떡. 떡볶이 시키면 잘 그러니까 어묵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 떡볶이에. 뭔데? 양배추. 민호는 육식 좋아하지? 나 완전 좋아. 그래, 잘 어울려. 그러니까 둘이 오히려 음식 먹을 때 안 싸우겠다. 완전 잘 맞지. 그치? 음식 먹을 때 먹으니까. 민호는 뭘 제일 좋아해? 음식 중에. 난 육개장. 육개장 진짜 좋아하지. 육개장 그 고사리 그 아삭한 그것도 너무 좋아. 육개장에다 라면도 맛있는데 육개장에다 당면. 당면 면을 넣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신났다. 자, 먹고 싶은 얘기 그냥 소면만 넣어주면 신났네. 자, 이쪽으로 가자. 언니. 가사는 왜 거기밖에 몰라? 내 퀴즈엔 상품도 있거든? 어? 어? 오늘 뭐 준비했어? 그러니까 정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까 다들 열심히 맞춰주면 좋겠어. 내가 진짜 굴욕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 본명이 그 온유가 아니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명찰이 이제 이진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누가 와가지고 온유 어딨냐고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어. 아, 있어? 아, 진짜? 와. 많이들 그러셔. 근데 온유가 평소에 다닐 때 이렇게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진짜 옷이나 이런 거를 되게 수수하게 다녀, 평소에. 캐주얼. 그래서 캐주얼 그 좋아해. 분위기 때문에 다들 당연히 연예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처음 보면. 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야. 어떤 분이 여성 팬이 막 뛰어서 오, 온유 오빠! 하다가 그 앞에까지 가서 어우 씨 깜짝이야. 그런 적도 있어. 있어 이 정도. 그런 적도 있어. 공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부록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 정답. 그렇지. 정훈이? 온유가 무대에 리허설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냥 수수하게 올라간 거야. 근데 샤이니 팬분들 자체도 온유를 못 알아봤어. 굉장히 비슷해. 인터정도. 라디오에서 음이탈이 세게 났을 때 그때 아니야? 굴욕적이었던 순간? 뭐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갑자기 딴 소리야. 갑자기 이미 문제의 답이 흐름인데 답이 흐름은 이미 알려진 팬이다. 갑자기 음이탈 갑자기 딴 소리 얘기를 하고 탄탄 아니야? 딴 생각했네. 딴 생각했어. 자 그러면 내가 수상 입는다는 힌트라고. 아 맞다.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야. 공항에서 이제 샤이니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고 경호원분이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데 태민이가 태민 씨 민호 씨 이러고 온유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오면 안 돼요 이거 잘 가시죠 이러고 막 다 너네 네 명 다 챙기는데 온유 너만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날이야. 아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거야. 공항 안에서는 사실 몰랐어. 나중에 뭔가를 보고 알게 됐어. 아 정답. 이제 뭐 샤이니 오빠들 뭐 5명 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그렇지. 온유 쪽에 블러 처리를 해놨어.
정답. 모자이크 처리한 거. 기사 사진에 그 기자분이 날 못 알아보셨나 봐. 그래서 나를 블러 처리를 하신 거야. 모자이크 기사 사진에. 기사 사진에. 그래서 뭐 출국하는 네 명이었나? 약간 이런 제목이었어. 매니저 형이랑 있잖아. 매니저 형이랑 같이 블러 처리가 된 거야. 호동이 형은 다 가리고 마스크까지 여기까지 끼고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 호동이 다 가리고 가도. 근데 결국에는. 팬분들이 내려주셨어. 메일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지. 그렇구나. 근데 그때 엄청 본인도 적잖게 약간 쇼크가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입고 다녔어.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옷도 공부하고 막 그러더라고. 나 이런 거 입을 건데 어떠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맞아 맞아. 본인과 아니면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뭘 거쳐도 된다는 생각이지. 그지? 아 그런가? 선물도 고 선물! 아 그럼요. 맞다. 이건 진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 와 정성이다. 아 오늘 좀 두릅 두릅 삶았어. 두릅. 두릅이야 두릅. 출출할 땐 두릅. 뭐야? 출출할 땐 두릅. 두릅. 이게 뭐야? 뭐야? 내가 쿠키 너 쿠키도 만들어? 쿠키를 만들어. 야 그럼 요즘 요리에 개수가 딱 맞으니까 우리 시경이도 샤이니 친구들 따로 해주고 우리 우리 머리 먹었어. 좋아 좋아. 맞아. 이거 언니가 직접 구운 쿠키래. 여기 초코 넣는 거야? 직접 구운 거. 와 이거 진짜 말이야. 직접 쌓아서. 사실 내가 이게 시경이 뭐. 야 개수가 나랑 나눠 먹으라고 사랑 있어 뭐 이거 먹어 야 너네는 제대로 제대로 야 너네는 키랑 민호 있지 우리는 영철이랑 장훈이 있어 우리 상극이야 상극 우리가 되게 촉촉해 진짜 촉촉해 촉촉한 그거 촉촉하지 맞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브라우니 쿠키를 좀 만들어 보려고. 어제 새벽에 만든 거 만들었다고? 내가 직접 다 했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대박이야, 대박이야. 16개를 준비했는데 오면서 다 부서졌어. 너무 부드러워서. 야, 쟤? 진짜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잠도 못 자고 만든 거야? 어제. 아, 근데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말이 쉽지 않아. 산소 같은 맛이다. 산소 같은. 산소 같은 쿠키.